빨리 특종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국장님! 윤기자. 네. 윤기자 무슨 일이야? 특종입니다. 특종이야? 네. 진정하고 얘기해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밑에 숨어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러네. 아니 세상에 그런 물고기가 어딨어? 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동차 밑에 숨어 사는 물고기가 어딨냐고? 있습니다. 자동차 밑에 잘 보면요. 이 타이어라고요.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타이어가 자동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타이어야? 그게 그래서 타이어야? 예. 어? 아니 그러면 자기 몸 꾸미기 되게 좋아하고 항상 이쁘게 치장하고 다니는 물고기는 인테리어냐? 인테리어야? 아이고 전바지는 물고기는 관상어냐? 어?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도 부케로 했단 말이야. 부케 갔다 여자 갔어. 여자 갔길래 여자한테 내가 몇 년생이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10장생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임마. 너 몇 년생이야? 장학생. 국장님은? 중학생. 어머, 이 달콤한 인생. 저 이병헌 닮았어요. 국장님! 미안해요. 장난을 치고 말이야. 제발 특종 좀 잡아와.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번에 특종 제대로 된 거 하나 잡아왔습니다. 확실해? 예! 이번에 정말 믿을만해? 믿을만합니다. 타이어보단 나? 예, 그거보다 낫습니다. 그래. 예. 얘기해봐, 그렇다면. 있지 않습니까? 어. 보통 묘자리를 지을 때 어디다가 짓습니까? 양지 바르고 이 평평한 곳. 근데요, 이 묘지를 높은 성 위에다 짓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런 무덤이 어딨어?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요. 고성능이라고요.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고성능이 성유에다가 지은 무덤이 고성능이야? 그게 그래서 고성능이야? 그럼 무덤 지을 때 그러면 세로로 안 지우고 가로로 지면 가로본능이냐? 가로본능이야? 우린 가로로 보신다? 회장님 그러면요 대충 빨리 짓는 무덤은 언능이네, 언능?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이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고!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 갔다 여자가 왔어. 여자한테 여자가 집이 되게 잘했는데 집이 몇 평이에요? 그 여자가 막 등소평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말이야, 지금. 너 집 몇 평이야? 가슴이 평평. 국장님은? 천하 태평. 어머! 우리 집 120평. 진짜로? 비닐하우스. 특종이야. 예. 진정하고 얘기해봐. 이 축구 선수들이요. 시합 나가기 전에 먹는 약이 있다 그러네요. 아니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딨어? 그게 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축구 선수들이 무슨 약을 먹어? 그게 있더라니까요. 아 우길 걸 우겨. 저쪽 축구장에 가면요. 안정환이라고요. 안정환.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안정환이 축구 선수들이 먹는 약이 안정환이야? 그게 그래서 안정환이야? 아, 그럼 댄스 가수들이 먹는 약은 신정환이냐? 신정환이야? 부장님! 그럼 정치인들이 비자금 숨기기 전에 먹는 약은 전두환입니까? 오~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 갔다 여자 갔어. 여자 갔는데 여자가 락 가수래. 그래서 무슨 락 좋아하세요? 그 여자가 막 발가락이에요.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말이야, 사실아. 너 무슨 락 좋아해? 헤드라 국장님은? 머리카락. 어머, 이 최양락. 안녕하십니까? 이 최양락입니다. 우리들은 미안해, 마이. 미안해요.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제발 특종 좀 잡아와. 국장님 제가 그럴 줄 알고요. 이번에 제대로 된 특종 하나 잡아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예. 믿을만해. 믿을만합니다. 얘기해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쥐가 있다 그러네요. 미키마우스 아니야. 아니 미키마우스면 제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 그럼 통과제리겠지? 아니 통과제리도 아닙니다. 그래? 진짜 예. 아니야? 예. 야 이거 완전 특종 냄새가 나는데? 확실합니다. 한번 얘기해봐. 저쪽에 가면요. 홈페이지라고요. 국장님! 아우 자꾸 이렇게 때리니까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 그게 홈페이지야? 그게 그래서 홈페이지야? 아니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서 무조건 33km 다니는 지는 캐니지냐? 어? 아니 그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학교 와야 되는 지는 서태지야?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국장님! 이것도 나이트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교육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서관에 갔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폈는데 책이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냥 나이트 가시죠.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 갔다 여자가 왔어. 여자가 근데 여자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장사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백두 장사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말이야. 너 무슨 장사해? 한라장.
장사, 국장님은? 천하 장사, 어머니 분장사. 메이크업 너무 잘 됐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우리 신문사도 말이야, 빨리 특종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국장님! 국장님! 아, 유기자! 국장님! 아, 유기자! 무슨 일이야? 특종입니다. 특종이야? 예. 그래, 진정하고 한번 얘기해봐. 이 새로운 욕이 발견됐다 그러네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가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욕이 무슨 발견이 돼? 새로운 욕이 있더라니까. 아, 욕이 얼마나 나쁜 건데?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요. 어. 뉴욕이라고요? 어...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뉴욕이, 뉴욕이 새로운 욕이냐? 그게 새로운 욕이야? 그럼 산에 올라가서 욕 한 바가지 하고 내려오면 그게 살림욕이냐? 살림욕이야? 어? 부장님, 그러면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뭐라 그러는 욕은 모욕이네, 모욕?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자체가 나한테 모욕이야.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한테 여자 갔어. 여자한테, 여자가 미국 뉴욕에 산대. 뉴욕 몇 블록 사세요? 하여튼 여자가 막 보도블록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너 몇 블록 살아? 산드라 블록, 국장님은? 코코 블록, 어머니 뉴키즈 온더 블록. Step by step, ooh bab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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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Step by step. 미안해요.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가사는 모르겠어요. 가사를 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국장님, 그건 그렇고 제가 특종 제대로 된 거 하나 잡아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특종이야. 확실합니다. 정말로? 예. 그럼 얘기해봐. 있지 않습니까? 어. 이 공기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러네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있더라니까요.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무슨 공기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요. 어. 에어컨이라고요. 여름. 일 났네, 일 났어. 아니, 에어컨이. 에어컨이 공기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에어컨이야? 그 가격에서 에어컨이야? 아, 그럼 시멘트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레미콘이냐? 레미콘이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모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리모컨이야? 리모컨이야? 잘 들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국장님! 이것도 국장님이 아시는 나이트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하는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 가서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해가지고 여자가 딱 왔어. 여자가 왔길래 여자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국장님이 아시는 나이트로 가시죠. 잘 들어. 어? 네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이야, 내가 나이트에 갔어. 나이트에서 부킹을 했단 말이야. 부킹하고 딱 여자가 왔어. 여자한테, 여자가 성이 박씨래. 그래서 어디 박씨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호박씨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막. 너 어디 박씨야? 이명박씨. 국장님은? 옹박씨. 어머니, 지루마. 사모님, 전화만 꼭 잡아주겠어? 뿌리쳐요. 뿌리쳐요.